Good morning, good afternoon, or good evening, everybody. 안녕하세요, 웨이스턴입니다. 자, 이번 주가 아니고 일요일부터는 이제 12시 땡 하면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타이포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다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네, 좀 빠르게, 이미 한번 했으니까 입이 완전히 풀려 있어가지고, 블루블루블루 연락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한번 읽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시작. I just met James. I heard that he just came back from a conference in Boston. Really? I actually had dinner with him last night, and he said the conference was very interesting. And he also said that he made some good business contacts for us. 까지 된 거거든요. 일단은요, I 사운드랑 아 사운드랑 둘 다 나야 되는 거 아시죠? I just 두 가지 사운드 다 낼 수 있어요. I'm 사운드는 어떻게 낼 수 있죠? I'm 사운드랑 am 사운드랑 둘 다 갈 수 있는 거. 근데 just met에서 어떻게 돼요? STM 자음 세 개가 연속이 되면은 가운데 자음을 날려야 돼요. 그래서 just met이 되는 거. meet의 과거가 바로 past form이 바로 met이 되죠. 자, 그래서 I just met James가 아니고요. 약간 James J 사운드를 살짝 입모양을 살짝 모아줘서 James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I just met James 해가지고 방금 James 만났었어요라는 거. 자,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회사로 가는 길에,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뭐 어디로 가는 길에 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는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게 바로 그 다음에 James 하고 나서 on the way, on이에요. on the way가 아니고 on the way to somewhere 하면은 뭐뭐 하러 가는 길이란 뜻이거든요.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on one's way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on the way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 집에 가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집에 가는 길이야, 어디로 가는 길이야 라고 할 때 그냥 가는 나 가고 있어 그게 아니고 I'm coming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고 있어 라고 할 때 I'm on my way to somewhere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 집에 가는 길이야, 그건 좀 독특해요. I'm on my way to home이 아니고요. 그냥 I'm on my way home이 돼야 돼요. 왜? 태지 형이 왜 come back home이라고 할게요. 우리 영어 공부를 위해서 come back home이라고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come back to home 안 하고 come back home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 to home 하지 말고 on my way home. Where are you at? Hey, I'm on my way home. 그래서 on my way 자체를 아예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텍스팅을 많이 하시면은 텍스팅 할 때 귀찮으니까 OMW라고도 많이 써요. OMW. 그래서 on my way. 그래서 I'm on my way. I'm이 안 들어가도 그냥 on my way만 돼도 이미 나 가는 길이야 라는 느낌이 돼요. 그래서 to까지 써주시면 완벽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I just met James on my way to office. 안 보여? 나 사무실 가는 길에 James 만났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on my way. on one's way가 돼도 되고요. 그냥 on the way to my office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I just met James. 이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just met James. 오케이. 자, I heard. 저 here의 past form 과거니까요. 우리 heard가 돼야 되죠. 근데 heard that보다는 dt가 붙어있으면 d 사운드가 많이 죽을 거예요. 그러면은 heard that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heard that 사운드가 돼야 돼요. heard that. 그래서 I heard that he just came back. 저 just came보다는 어떻게 돼요? Just came 해서 just came back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돌아왔나 봐요. 그래서 just came back from, from보다는요, ura 사운드를 만들어서 from. 우리 consonant 사운드라 그래요. 자음 사운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r 사운드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uri, ura, ure, uro 하면서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는 bridge 사운드가 나는 게 바로 r 사운드예요. r 사운드 컨셉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음 사운드 나고 나서 r 사운드로 해서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bridge 사운드. 그 다음에 마지막 final position에 있는 녀석들은 대체적으로 r 하면서 굉장히 깊게 혀를 당겨주셔야 되는 거. 턱이 움직여야 돼요. 저가 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저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또 r 사운드를 시작하는 거. first position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re, ra, ro, re 하면서 모아지는 사운드, 입이 모아지는 사운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from 사운드. So came back from a conference가 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conference라고 해요. 그래서 conference라고 하는데 이게 ren 사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ren 사운드가 대빵 어려워요. 제가 몇 가지, 네, example 몇 가지 갖고 왔거든요. difference, children, parent. 어때요? 지금 다 여러분들이 딱 맨 처음에 옛날부터 했었던 건 뭐야? 컨퍼런스, 디퍼런스, 칠드런, 패런트 이래서 거의 런이라고 비슷하게 사운드를 만들었던 사운드인데요.
이 run 사운드는요 이제는 앞으로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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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 이 orient 사운드는 ran, ran, ran 사운드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운드로 전달이 되실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네, 이런 꿀팁까지 줘야 돼. 참 정말. 자, 우리 RUN 사운드를 어떻게 하죠? run, 달리다.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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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ike I said. 자, 우리 입 모양이 모아지는 사운드로 시작이 돼야 돼요. R 사운드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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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run 사운드에서 살짝 입 모양을 살짝 바깥으로 벌린다는 느낌. 살짝 입 모양을 비껴나간 느낌다는 비껴나간 느낌으로 가 주시면은요.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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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run. run, run,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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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 You see that? 약간 좀 차이가 조금 좀 느껴지세요? 자, 그래서 이 ran 사운드를 좀 만들어 주시면은 chilled, chilled. H 사운드이기 때문에 chilled가 아니고 chilled가 돼야 돼요. Children, children, children 사운드 날 거고요. Parents보다는 parents, parents에서 TS 사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T 사운드랑 D 사운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윗니 뒤에다가 혀 살짝 닿은 상태에서 꾹 닿아도 돼요. 꾹꾹꾹 눌러주신 상태에서 바람이 윗니발로 트 하고 나가는 거지 트 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Parents, parents가 되는 거. 자, 그럼 차이라고 할 때 differ, differ, differ 사운드에다가 friend, friends에서 difference, difference. Difference 사운드 나겠죠. 요거 많이 어려우니까 R, E, N 사운드 많이 연습해 주세요. 한 번씩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conference부터 갑시다. 한번 conference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 갑시다. 시작. conference 한 번만 더 시작. conference. 자, 부모님 갈게요. 시작. parents. 시작. parents. 애들 갈게요. 시작. children. 시작. children. 차이 갈게요. 시작. difference. 시작. difference. 요거 많이 연습하세요. 그래서 back from a conference in 보스가 아니고요. 버스가 돼요. 버스. 버스에서 보스턴이 아니고요. 버스턴이에요. 그래서 버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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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턴 사운드 나는 거. 그래서 오 사운드가 아니고 어와 비슷한 사운드로 버스턴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턴이 아니고요. 우리는 보스턴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보스턴. 그래서 보스턴이 아니고요. 버스턴이에요. 그래서 왜 O, N 사운드로 피니쉬가 되는 녀석들은 약간 은 사운드로 피니쉬가 돼야 돼서 보스턴보다는 Boston, 워싱턴보다는 Washington, 그 다음에 Common보다는 Common 사운드가 되거든요. 자, 일단은 Washing, Washing은 상관없어요. 근데 Washing, Washing, Watch, Watch 상관없거든요. 근데 튼 사운드는 턴이 아니고 튼 사운드로서 Washington, Washington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수도 Capital 어디예요? Washington, D.C.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혹은 D.C.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워싱턴 또 딴 데 또 있어요. 워싱턴이 어디냐면 워싱턴 스테이트라고 해서 웨스트 코스트에 보시면은 서쪽에 이제 시애틀 있는 이제 시애틀은 하나의 시리고 워싱턴은 하나의 큰 주예요. 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무슨 무슨 도라고 하는 정도의 큰 이제 테리토리를 이제 스테이트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워싱턴 스테이트랑 워싱턴 DC. DC는요. 뉴욕 밑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차 가지고 이제 가끔씩 이제 워싱턴 이제 딱 지금 딱 이제 체리 블러썸 이제 딱딱 보러 가는 딱 이 시점에 딱딱 거기 이제 워싱턴 DC 가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이제 가시면은 워싱턴 DC예요, 거기는. 그래서 동부에 있어요, 거기는. 거기 워싱턴 DC는 동부. 그다음에 워싱턴 스테이트는 서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어로 딱 정확하게 딱 표현해 드릴게요. 저 광주 출신이에요. 근데 경기도 광주야, 전라도 광주야? 라고 하는 딱 그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워싱턴 스테이트랑 워싱턴 DC랑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You know what I'm saying? 자, 그래서 Boston, Washington, 그 다음에 상식이라는 거 Common Sense라고 그러죠? Common이 아니고 Common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레몬이 아니고 그럼 레몬 어떻게 될까? Lemon, Lemon, Lemon 사운드 나야 돼요. OM 사운드도 마찬가지로 Custom보다는 Custom, Custom, Custom 사운드 날 거고요. Wisdom보다는 Wisdom, Wisdom, Wisdom 사운드 날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살짝 드립을 살짝 쳤는데 네, 지금 또 한 번 또 치려고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살짝 이상하네요. 자, 뭐를 드립을 치려고 그랬냐? 이제 뉴욕에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어학연수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시리에 살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어학연수 학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뭐 카플란, 뭐 조니 막 이런 것들 막 많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막 가끔 이제 왜냐면은 이제 K타운에 이제 가끔씩 가다 보면 이제 술도 막 먹게 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뭐
근데 뭐막이렇게막얘기하다보면은영어이름뭐야막그러면은 wisdom 이요막막 wisdom 이요라그러죠 wisdom 이요 grace 이요막이런거되게많이봐요 wisdom 이뭐야 wisdom 이뭐예요지혜죠지혜그래서김지혜박지혜막먼지혜하면은 wisdom 막이런걸많이써요그리고 grace 그거뭐예요 grace amazing grace 에서막막막그런노래인데이제 grace 가뭐예요은혜죠은혜은혜예요그래서김은혜박은혜해가지고 grace park 막이런거되게많이보실수있어요근데약간의촌스러움이살짝있긴하니까웬만하면은영어이름그대로가시는게살짝좋아요아시겠죠그래서 wisdom grace 근데 grace 는그래도몇명쓰긴하지만 grace 도잘안써요뭔얘기인지아시겠죠자그래서뭐 anyway 자그래서 om 사운드도 m 사운드에서 custom wisdom 이렇게사운드가나야되는거자그래서 I heard that he just came back from a conference in Boston 되는거자요거일단요 heard that 해서살짝쉬어주시고요그다음에 he just came back 쉬어주시고 from 에서전치사앞에서끊어주시면좋아요그래서 from a conference 전치사앞에서또 in Boston 되는거자그러면요거한번가보도록합시다갈게요시작 I heard that he just came back from a conference in Boston 되는거 good 자그러면요 really 정말요 really 가아니고제가저번시간에말씀드렸어요약간두음절의느낌이지만약간 really 가두음절의느낌으로붙는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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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사운드로가시는거자이거이거궁금하시면은저번시간으로가시면돼요자그다음에 real 이거어떻게읽으라그랬죠 real 의느낌이지만한음절로가서 real, real, real 사운드로가라그랬어요그래서 really, real, really, real, really, real 그래서둘다 real 해가지고 l 사운드로 l 사운드로밀어주셔야돼요자그래서 really 요거많이연습하시는거가볼게요시작 really 한번만더시작 really 오케이그랬더니요네저사실상요사실상할때 actually 보다는요 ac 사운드강세가쾅하고찍히면서뒤쪽에힘이많이빠져요왜냐면대체적으로액센트가빵하고하이라이트가딱들어가면은그다음에있는부분에선힘이좀많이빠지는사운드를많이보실수가있어서 actu 보다는요 actu 사운드로되고요 ally 는대체적으로 ally 사운드로피니시가되는걸많이보실수있어요그래서 actually 보다는 actually 가돼서 actually 사운드를많이보실수가있어서 I actually had dinner 그래서 had dinner 보단 had dinner 사운드로가세요 so dinner 사운드인데 dinner 까지가실필요없이그냥 dinner 그대신 r 사운드는어느정도땡겨져있는데막 or 까지가실필요가없다는얘기예요그다음에 nn 이두번붙어있어야돼요 nn 이두번붙어있지않으면은요 diner 사운드가나서그거는 small restaurant 에서조그만 restaurant 이제미국에서이제 diner 라고표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여러분들이그거혼동아니시않으시려면은 dinner diner 요거구분을좀지어주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자그러면요일단은어디그래서 I actually had dinner with him last night 이랬는데이거꼭 last 만들어봤어요 last 도은근히좀들어본것같지않아요자그러면은이거 last 랑의차이가분명히뭔가좀있을것같지않아요그러면제가그걸조금여러분들한테좀설명을드리도록할게요그래서 last 랑의뜻의차이는없어요가끔씩제가물어봐요 Hey,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a last and last 하면은 last 는왠지요 last 는지난이고 last 는마지막일것같은느낌이난대요 bam 그런거아니에요자무슨얘기냐자일단요지금제가막지금키보드로타이핑막탁탁탁탁치던게뭐냐면지금제가인터넷으로 Cambridge Dictionary 를들어갔고요하나는요그냥 dictionary.com 이라는곳을들어갔어요일단 Cambridge 하면뭐예요영국이죠영국그래서 Cambridge 는요이제영국식사전이고요그다음에 dictionary.com 은그냥 Googling 에다가그냥 dictionary 라고딱치시면은가장먼저뜨는게 네 first place 에뜨는게바로 dictionary.com 이에요그래서우리 last 뭐일단은 dictionary.com 이랑그다음에 Cambridge 랑왔다갔다하면서좀발음을좀들려드릴텐데 last 사운드한번우리 last 사운드는어디서나고 last 사운드는어디서나는지한번들어보도록할게요last 자지금 last last 지금 last 에서 last 사운드가났거든요근데이번에는요 last 아이고last 지금 last 도들었어요그쵸여러분들이거둘다들어보셨잖아요 right 자지금그러면은요몇개만더들려드릴게요이상하다그쵸 That's weird, right? 자그러면은 Apple
Interesting. Ant. Ant. What the heck? 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희귀한 녀석을 좀 보여드릴게요. Fast. Come on. 오, 왜 이러지? Oops. Hey. What's going on, man? 잠깐만요. 지금 인터넷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Fast가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Anyway,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내가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A 사운드인데 A 사운드가 약간 턱이 약간 좀 내려가는 사운드 있죠? 그 턱이 내려가는 사운드는 여러분들이 약간 A 사운드를 내주시는 사운드가 바로 미국식 사운드, United States에서 그런 식으로 사운드가 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A 사운드로 달리시는 순간 그건 약간 British 사운드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Fast를 fast라고 하는 애들이 미국 애들, fast라고 하는 애들이 영국 애들이고요. half라고 하는 애들이 미국 애들이고요. half라고 하는 애들이 영국 애들이요. 그러면은 last 하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미국 애들. last 하는 애들이 영국 애들이요. 근데 half랑 그다음에 half는 약간 조금 그렇지만 last는 이제 완전히 믹스업이 되어서 오히려 last를 더 많이 들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조금 무좀 믹스업이 되어 있지만 fast는 약간 사운드가 familiar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fast로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려면은 이게 두 가지 사운드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뭘 얘기하고 싶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웬만하면은 이러한 영국식 사운드보다는 미국식 사운드를 연습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last보다는 last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last는 무슨 뜻이 있냐? 일단 지난 마지막 그리고 동사로는 지속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last night 보다는 stn에서 아까 전에 잠 3개 stm 날리는 것처럼 stn에서 t 사운드 날려서 last night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밤이에요. 아시겠죠? So I actually had dinner with him last night 해가지고 나 어젯밤에 걔랑 밥 먹었는데 with him이 아니고 이거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him, his, her 사운드는 어떻게 된다고요? h 사운드가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약간 부드럽게 붙여서 with him, with him, with him, with him 이렇게 부드럽게 붙이는 거. 그래서 I actually dinner with him, with him, with him 해서 with him, with him, with him, with him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될 거여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4월 3일에 제가 금요일 날 업로드했던 거는요 book here, book here 할 때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book here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h 사운드가 살짝 죽으면서 book here, book here, book here 사운드가 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그에게 말했었다 라고 할 때 told her가 아니고 I told her, I told him이 아니고 I told him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나는 것처럼 with him, with him, with him 사운드가 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I actually had dinner with him last night 되는 거. 자, 요거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actually had dinner with him last nigh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nd he said, 그래서 said가 아니고 아까 전에 had 하는 것처럼 디귿 받침으로 피니시를 해줘서 said 가지 말고 said, said, said 요 정도로만 가세요. 그래서 he said that 해서 웬만하면 said that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되게 많이 보실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가 말했었다, that ear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and he said the conference was very from 하는 것처럼 very 사운드 부드럽게 연결해서 very, very, very 사운드 만들어서 very 가지 말고 very. So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이어서 sting보다 약간 sting, sting, s 다음에 tpk 사운드 약간 된소리를 살짝 만들어서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사운드인데요. interesting 사운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치우과 비슷한 사운드로 변한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사운드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약간 조금 특이하게 interesting 사운드가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이 이제 사전적인 발음이라면은 실생활에서 사실 들을 수 있는 발음 사실 interesting 사운드예요. 자, 간혹 가다가요 NT에서 T가 날아간 interesting도 들어볼 수 있지만 interesting 사운드는 많이 듣지 못할 거니까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and he said the conference was very interesting 되는 거.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and he said the conference was very interesting. 대체적으로 동사 앞이나 동사 뒤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I actually부터 두 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할게요. 시작! I actually had dinner with him last night. And he said the conference was very interesting. Okay. 그다음에 and he also 할 때 also가 아니고 all 사운드로 가야 된다 그래서 al 사운드랑 all 사운드는 so also said 하고 나서 셔줘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also said that 이런 거랑 혹은
Also, said that, said that 할 때 said 대신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전에 heard 때처럼 said that, said that에서 DT에서 D를 없애요. So, said that he made 할 때 made까지 가실 필요 없이 made 아까 전에 had, said 하는 것처럼 So, met some good business contacts에서 con이 아니고 con이 돼요. con 그리고 contacts 하면 연락처죠. 연락처에서 business contacts 하면 결국은 뭐예요? 사업 연락처가 되는 거. 그래서 business contacts for us 해서 contacts 할 때도 TS 사운드 contacts 가시는 거. 그래서 contacts for us보다는 약간 for us 부드럽게 연결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and he also said that he made some good business contacts for us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를 좀 만들어냈다라고 그런 느낌이면은 약간 근데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이지만 결국은 연락처를 받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have라는 동사를 쓰셔도 괜찮고요. 혹은 get이라는 동사를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Can I get your phone number? 이렇게 해서 나 네 전화번호 좀 딸 수 있을까?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phone number 할 때는 have, 뭐 get 이런 것들 많이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project 같은 거를 따내다라는 표현으로 쓰실 때는 land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L-A-N-D 뭔가 착륙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land라는 동사도 은근히 project, 뭐 job 이런 것들을 따냈다 라는 뜻에서는 land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nd he also said that he made some good business contacts for us. 이거 너무 오오 사운드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막 food 이런 것들은 약간 우 사운드가 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엔 good 하는 건 약간 좀 어색하고 good 요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약간 good 그 사운드로 만약에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That doesn't matter.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And he also said that he made some good business contacts for us. 까지 되는 거.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요거까지 다 읽어보고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시작! I just met James. I heard that he just came back from a conference in Boston. Really? I actually had dinner with him last night. And he said the conference was very interesting. And he also said that he made some good business contacts for us. 까지 되는 거. 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할게요. Take care.